드디어 마지막 챕터고요.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DQN을 구현하는 챕터가 될것 같은데요. 먼저 코드를 설명드리고 미리 짜여져 있는 코드를 다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콜랩 환경에서 돌려보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럼 무슨 문제를 강학습으로 풀 거냐? 강학습으로 풀수 있는 문제 중에 제일 간단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 카트폴이라는 문제예요. 이게 동영상이 잘안 나오는데 그손 위에다 막대 올려놓고 균형 잡는 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카트에 막대가 이제 세워져 있는데 걔가 넘어져요. 왜냐면 좀 기울어진 상태로 시작해서. 근데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일정한 힘, 힘의 크기 1N으로 카트폴을 오른쪽으로 밀거나 왼쪽으로 밀거나 두 가지 액션 밖에 없어요. 네, 이제 강학습 문제를 보실 때 스테이트랑 액션 스페이스를 먼저 궁금해 하시면 좋겠거든요. 딴 얘기인데 오픈 AI라고 아까 그 유명한 회사 제가 이렇게 놀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 분이 저 만나자마자 제가 불소 강학습 했다고 하니까 초면인데 그 스테이트 스페이스, 액션 스페이스부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테이트 스페이스 뭘로 정의했어요? 액션 스페이스 뭘로 정의했어요? 되게 로봇 같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제일 궁금한 게 맞거든요, 사실. 어떻게 지금 액션 스페이스는 2인 거예요. 오른쪽으로 밀거나 왼쪽으로 밀거나. 스테이트 스페이스는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고 제가 안 써놨네요. 그게 숫자 4개예요. 숫자 4개. 4차원이고 뭐냐면은 이거 왜안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이 문서 가봐도, 이 환경이 참고로 OpenAI에서 만든 환경이에요. OpenAI Gym이라는. OpenAI Gym은 라이브러리인데, 파이썬 라이브러리인데, 거기에 환경이 진짜 많아요. 카트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쉬운 걸 제가 골랐습니다. 왜냐면 학습 시간을 저희가 여기 앉아서 1시간만 학습하는데 쓸순 없어서, 이건 학습이 10초면 되거든요. 20초? 그래서 그렇게 했고. 스테이트는 그래서 다시 뭐냐면은 제 기억에 현재 위치, 그러니까 X좌표, 또 차의 X좌표, 그리고 현재 막대가 몇도 기울어져 있나, 그리고 현재 차의 속도, 그리고 막대의 각속도. 이거 네 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막 적진 마세요. 왜냐면 확실하진 않고. 대충 그런 정보들이 주어져요. 이렇게 네 개, 숫자 네 개, 4차원에. 그리고 매 1초마다, 그러니까 1스텝마다 1의 보상을 받아요. 내 목표는 최대한 안 넘어뜨리고 오래 하면은 보상이 커지겠죠. 그리고 막대가 수직으로부터 15도 이상 기울어지면 혹은 차가 화면 밖으로 나가면 X좌표로 2.6인가? 그거 밖으로 나가면은 그냥 실패예요, 실패. 그래서 그런 문제고 이거를 잘 컨트롤하는 폴리시를 학습하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저희는 DQN을 쓸 거예요. DQN을 쓴다는 말은 뭐냐면은 Q 함수를 학습할 거예요. Q 함수는 뭐였냐면은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 했을 때 그거의 가치가 얼마나 좋아? 그 액션이 얼마나 좋아?를 평가해 주는 애였죠. 그래서 우리는 뉴럴넷을 이용해서, 왜냐면은 이거 되게 작은 문제 같지만 테이블로 못 풀어요. 각도가 10도 기울어져 있을 때, 10.01도 기울어져 있을 때, 10.02도 기울어져 있을 때마다 테이블 칸을 만들 순 없잖아요. 그래서 뉴럴넷을 쓸 거고, 뉴럴넷은 Q 함수를 뉴럴넷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 A를 했을 때, 그 가치가 가치는 이제 기억이 나시면 좋겠는데 리턴이거든요. 리턴? 리턴의 기대값? 아, 그 액션 하면 너 끝날 때까지 얼마 받을 거야 뭐 이런 거였었는데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벨만 최적방 정식을 이용했었죠. 방금 챕터에. 그래서 뭐 그런 겁니다. 바로 이제 코드로 넘어가는데 아, DQN 그러니까 학습 방식은 아까 챕터에서 말씀드린 대로 벨만 최적방 정식을 이용해서 답을 구하고 현재 네트워크에 아웃풋이 있고 그 틀린 정도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바로 코드로 넘어가는데요.
파이토치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어요. 지금 양대산맥이 텐서플로우랑 파이토치인데, 여기 이제 너무 잘 다루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파이토치가 좀 편하고, 텐서플로우가 좀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텐서플로우는 좀 오래됐고, 파이토치는 좀 최근에 나온 건데, 좀더 파이썬 문법이랑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동적으로 평가도 되고. 근데 텐서플로우 최신 버전은 또 그래서 따라했다 그러던데, 파이토치를. 어쨌든 파이토치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임포트를 이제 쭉 하고요. 이 짐이 바로 그 OpenAI 짐이라는 라이브러리고, 콜렉션스는 그 DQ를 리플레이 버퍼 관리하기 위한 자료 구조고, 랜덤은 입실론 그리디 할때 랜덤하게 뽑아줘야 되잖아요. 그거 쓰려고 한 거고, 이건 파이토치 애들입니다. 이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들인데, 러닝 레이트는 0.000, 여기 슬라이드 5로 돼 있는데 제가 아마 코드는 2로 돼 있을 거예요. 감마는 0.98, 버퍼 사이즈는 5만, 배치 사이즈는 32로 했습니다. 이 주소에 가시면 아마 나올 텐데, 여기서 배치 사이즈는 뭐냐면은 뉴럴넷을 업데이트할 때 샘플 하나 갖고 업데이트할 수도 있고, 샘플 N개 갖고 업데이트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N개 갖고 하면 좀더 안정적이 돼요. 그래서 그 N이 32인 거예요. 그래서 샘플 32개, 정확히는 트랜지션 32개를 모아서 로스를 계산하고 그 로스를 줄이도록 파라미터를 변경합니다. 아, 이제 클래스가 리플레이 버퍼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 클래스는 해야 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안에다 집어넣는 거고, 데이터를. 두 번째는 빼내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래서 풋이 집어넣는 메소드고, 샘플이 빼내는 메소드예요. 근데 이 데크라는 거를 썼는데, 이게 발음 잘 모르겠대요. DQ인데 데크라고도 하기도 하고, 검색해보니까 데크인 것 같기도 한데 이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아까 말한 리플레이 버퍼예요. 최신 N개를 관리해주는 애예요. 그래서 여기다 버퍼 리밋 5만을 줬죠. 그래서 풋은 너무 간단해요. 트랜지션이 들어오면 트랜지션을 버퍼에다가 넣어줘라 하고 끝납니다. 샘플은 몇개 뽑을지를 줘서, 저는 32개를 뽑을 거죠. 이 버퍼에서 32개를 랜덤 샘플링하고 그걸로 미니 배치를 만들어요. 이 미니 배치를 다 파이토치 텐서 형태로 바꿔줘요. 텐서는 파이토치에서 다루는 제일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 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레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레이인데 파이토치에서 관리하는 클래스. 이걸 어떻게 만드냐? 이 미니 배치에 지금 32개의 트랜지션들이 있잖아요. 그걸 for loop을 돌면서 한 트랜지션이 SARS'이랑 던마스크는 이게 마지막 틱이었냐 이걸 알려주는 애거든요. 마지막 스텝이었으면 1이고 마지막 스텝이 아니었으면 0이에요. S는 S끼리, A는 A끼리, R은 R끼리, S', S'끼리 다 모아주는 거예요. 그걸 모아서 텐서로 바꿔서 리턴해 줍니다. 사이즈는 현재 버퍼에 몇개 들어가 있냐 입니다. 이제 드디어 뉴럴렛을 만들어주는 부분인데요. 제가 뉴럴렛 이름은 Q 네트워크라고 했어요. Qnet. Q 함수를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오른쪽에 그림처럼 만들었는데, 인풋이 아까 4차원이었죠. 요건 이제 뉴럴렛 지식을 모르시는 분은 좀 낯설 수 있는데, 그냥 충분히 유연한 함수를 선언해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4차원에서 256차원으로 갔다가, 거기서 최종적으로 2차원으로 갑니다. 왼쪽 액션을 하는 거에 밸류, 오른쪽 액션을 하는 거에 밸류, 이렇게 두 개를 리턴해 주는 네트워크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건 그냥 문법이라 사실 설명을 한다기보단 그냥 익숙해져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걸 써요. 그래서 4에서 256으로 가는 fully connected 레이어고,
256차원에서 2차원으로 가는 레이어고, 그거를 인풋에다 적용해주고 적용해주고. 샘플 액션은 입실론 그리디를 구현했다 보시면 되는데, 현재 입실론 값이 0.05%다. 그럼 코인을 동전을 던져요. 동전 던지게 하면 0에서 1 사이 값이 나오거든요. 랜덤한. 그래서 이 랜덤한 값이 입실론보다 작으면, 예를 들어 0.05보다 작을 확률이 5%죠. 5% 확률로는 랜덤한 걸 하나 뽑아라. 나머지 확률로는 제일 Q 밸류가 높은 애를 뽑아라. 이런 거입니다. 지금 이제 클래스를 선언을 했잖아요. 리플레이 버퍼 클래스도 선언을 했고 Q 네트워크 클래스도 선언을 했으니까 두 가지 남았어요. 경험 쌓는 거, 학습하는 거. 그리고 메인 함수가 경험 쌓는 부분이에요. 이 입실론은 8%에서 시작해서 1%까지 줄어들거든요, 선형으로. 이런 건 그냥 제가 마음대로 정한 건데 좀 바뀌어도 다 학습 잘 돼요. 그래서 먼저 스테이트, 에피소드는 만 개를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스테이트를 먼저 리셋을 하고 환경을 이 T를 600까지 두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 환경이 600틱이 넘어가면 그냥 성공으로 끝나요. 그 전에 넘어지면 실패로 끝나고 600을 넘어가면 성공으로 끝나서 600 이상을 갈 일이 없어요. 그냥 600으로 했습니다. 자, 뭘 하냐. 스테이트 받았으면 스테이트를 인풋으로 줘서 액션을 하나 뽑죠. 입실론 그리드니까 입실론 값도 같이 주죠. 그래서 액션을 뽑았으면 액션을 환경에다 던져줘요. env.step(a) 하면은 환경에다 액션을 던지는 거고, 그럼 환경이 뭘 주냐면은 다음 스테이트랑 리워드랑 지금 에피소드가 끝났는지 여부랑, 이건 무시하셔도 돼요. 그냥 다른 정보들을 줍니다. 이거는 true or false라서 0.0이나 1로 바꿔줘요. 여기 던 마스크에서. 그래서 이게 하나의 트랜지션이었죠. 아까 리플레이 버퍼에 트랜지션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S에서 A를 하면 R을 받고 S'이 된다. S에서 A를 하면 R을 받고 S'이 된다를 튜플로 묶어줘서 메모리에다 넣습니다. 근데 여기 왜 R을 100으로 나누느냐? 이런 건 이제 매직 넘버인데 스케일을 좀 작게 해주기 위해서거든요. 그냥 놔두면 학습이 안 되고, 이거 이따 돌려보시면 아실 텐데 100분의 1을 해주면 학습이 잘 돼요. 이런 거는 정말 감이라, 저도 안 돼서 되게 고민하다가 한 1시간 동안 삽질하다가 찾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100분의 1 해주니까 되더라고요. 네, 리워드 스케일. 네, 뭐 대충 너무 커지지 않게, 이거 1로 하면은 600틱 가면 600까지 가거든요, 리워드가. 너무 크죠. 근데 네트워크 아웃풋이 0에서 1,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놀 텐데 그걸 600까지 피팅을 하려면 네트워크를 엄청 수정해줘야 되잖아요. 먼 길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감을 잡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랜덤 네트워크 그냥 돌려보면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나오거든요. 대충 0.0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그 스케일로 맞춰줬다? 100분의 1 해주면 600틱 가봐야 6이죠. 리워드의 총합이. 그렇습니다. 이 스코어는 뭐냐면은 이 에피소드에 몇 점까지 기록했나 계속 R을 더해주는 거예요. T 돌 때마다. R은 다 1이라서 1씩 더해줘요. 이게 뭐냐면은 에피소드가 끝나고 에피소드 다 메모리에 넣었잖아요. 학습을 시키는데 메모리에 너무 샘플이 적을 때 학습하면 안 되거든요. 학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메모리에 최소 2000개 이상 쌓였으면 트랜지션이, 그러면 학습을 시작해라. 트레인을 콜합니다. 그럼 트레인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예, 일단 메모리에서 샘플 하면은 배치 사이즈가 32였는데 32개의 SAR S'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Q가 아까 Q 네트워크였어요. Q에다가 얘를 통과시키면 Q 아웃이 나오죠. 그럼 Q 아웃의 쉐입이 32,2예요. 왼쪽 가는 거의 밸류, 오른쪽에 가는 거의 밸류가 한 쌍이면 그게 32쌍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인풋을 32개 줬으니까.
그러면은 큐 아웃 중에서 내가 실제로 한 액션들의 밸류는 이게 실제 한 액션들이 여기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어떨 땐 왼쪽, 어떨 땐 오른쪽에서 그걸 다 골라내는 게 QA이고 취한 액션의 Q값만 골라냅니다. 실제 취했던. 그리고 이게 TD 타겟 R 플러스 감마 곱하기 맥스 큐 곱하기 던 마스크인데 이게 이거거든요. 아까 수식으로 봤던 거예요. R 더하기 감마 곱하기 맥스 큐 프라임. 맥스는 뭐냐? Q 함수들 중에서 여기 S 프라임이 인풋으로 들어가죠. Q S 프라임들 중에서 제일 컸던 애, 맥스. 이 언스퀴즈 이런 건 지금은 모르셔도 될것 같아요. 쉐입 맞춰주는 건데. 어쨌든 요거를 계산해 주는 거다. 맥스 Q 프라임이. 맥스 Q 프라임. TD 타겟이 계산됐고 이게 정답이었죠. 뉴럴넷을 정답과 현재 값의 차이를 줄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로스는 이 f.smooth error 로스는 그냥 많이 쓰는 로스 함수인데 그냥 제곱 쓰셔도 되는데 제곱이랑 조금 달라요. 이 함수는 1을 벗어나면은 리니어고 그 아래서는 제곱이고 뭐 그런 건데 이 제곱하면은 차이가 클때 너무 에러가 커져서 그냥 로스 함수 중에 하나 골라 썼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탄 라이브러리가 자동으로 해주는 거고 로스.백월드 하면은 각 파라미터들의 그라디언트가 계산되고 스텝 하면은 그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트워크가. 이렇게 해서 저는 10번 업데이트 하겠어요. 그냥 한 에피소드 끝날 때마다. 그럼 이게 학습 결과인데 에피소드가 점점 커지면서 지금 경험을 20번 한 거거든요. 평균 리워드인데 이게 현재 버퍼에 몇개차 있나? 이게 현재 엡실론이 몇 프로인가를 그냥 출력하도록 한 건데 지금 9, 10 이런 거는 그냥 랜덤한 애들이거든요. 17, 109, 121, 213, 268 이렇게 학습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맞다. 제가 타겟 네트워크 어려울까봐 여기 코드에선 뺐었어요. PPT에선. 근데 여기는 넣어놨거든요. 그것도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Q랑 Q 타겟 둘다 Q 네트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선언하잖아요. 쌍둥이 네트워크를 하나 한 거고 Q 타겟에서 로드해라. Q를. 이 state dict는 얘네의 파라미터들을 표현하는 어떤 거고 q 타겟이 q를 로드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갖게 만들고 계속 업데이트하면 q만 업데이트 되거든요. q 타겟은 업데이트 안 되고 그러다 일정 주기마다 q 타겟을 또 q를 로드해 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돌려보면은 이게 지금 리워드 보이시나요? 이게 처음에 10틱 정도 버티다가 지금 200틱까지 버티게 된 거예요. 그 Q 함수가 학습이 되면서 이렇게 학습이 되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270까지 왔네요. 299. 이게 600이 아니라 500이 만점이었어요. 보시면 평균적으로 계속 커지죠? 질문 같은 거 없으세요? 뭐 오늘 내용이 아니라 뭐 아, 네. 그 언제 끊느냐? 그것도 정답이 없는데 에버리지 보다가 더안 오르면은 끊으시면 되거든요. 그게 대충 드리는 답변이 아니라, 뭐, 그거 말고 사실,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들쑥날쑥한 거는 원래 들쑥날쑥하고, 근데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성능이 정말 달라져요. 방금 알고리즘도 하이퍼 파라미터 바꿔가면서 돌려보시면, 예를 들어 러닝 레이트, 배치 사이즈 이런 거 바꿔가면서 돌리시면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바꿔가면서 수렴할 때 모델 저장하고 좀 높은 거 기록했을 때더 망가지지 않도록, 그리고 끝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아, 그리고 아까 여쭤봐 주신 게 하나 있었는데, 아, 이렇게 학습하는 게 어려워서야 작은 환경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안에 칩 안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근데 그거 질문이 하나 있었어서 이제 답변을 해드리자면은, 학습에 쓰이는 컴퓨테이션과 네트워크를 돌리는 데 쓰이는 컴퓨테이션의 양이 달라요. 학습은 시뮬레이터가 같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철수가 1,000마리가 필요하거든요. 철수가 1,000명이 필요해요. 아까 챕터 1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늦게 오신 분들 혹시 모르실까봐.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를 1,000개를 띄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다 각자가 자기 환경에서 경험 쌓고 그게 다 리플레이 버퍼로 모이고, 그걸로 중앙에서 뇌에 해당하는 학습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그래서 실제로 알파고 같은 것도 학습 돌리는 컴퓨터는 그렇게 많이 안 쓰였어요. 시뮬레이터에 되게 많이 쓰였어요. 학습 돌리는 거는 GPU 8개였나?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대충 스케일이. 그리고 학습이 끝나고 나면 뉴럴넷이 하나 나오죠. 그건 더 가벼워서 싱글 컴퓨터, 그냥 머신 컴퓨터 한 대에서 돌릴 수 있는, 결과만, 알짜가 다 거기 담겨 있는 가벼운 결과만 하나 남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만큼 안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나. 네트워크가 심플한 최적화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트워크가 거의 해가 다 담겨 있는 거니까 결국엔. 실제 산업에서 해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그걸 이제 여기서 소위 말하는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고, 심지어 예를 들면 뭐 얼굴인식 같은 걸 여기서도 하잖아요. 네. 여기서 인퍼런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도 되게 깜빡한 거고, 예. 우리가 100만 원 시간은 스마트폰이지만 실제로 현업에서는 뭐 5불짜리, 10불짜리 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되게 어려워, 기간적이지 않느냐. 맞아요. 그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타협을 보는 건데, 네트워크가 제가 아까 되게 플렉시블 유연하다 그랬잖아요. 네트워크를 좀더덜 유연한 걸 쓰면 성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모델은 더 가벼워지거든요. 그렇게 타협점을 보는 게 하나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미 학습된 네트워크를 더 작은 네트워크에 옮기는 연구라든지, 학습된 거를 가지를 쳐내서 더 가볍게 만드는 연구라든지, 이런 것도 모델 최적화 쪽에서 활발히 되고 있어서 제가 그쪽을 잘 알진 못하는데 그렇습니다. 학계랑 현업이랑 이제 서로 괴리감이 느껴지는 건데, 네. 학계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막 CPU 파워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우린 잘 돼요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걸 갖다 쓰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비판한 건 아니지만 여기는 아카데믹한 레벨을 누르고 있지만 과연 그게 돈을 버는 어떤 서비스화 되느냐라는 게 되게 기관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에터큐티 막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저희 지금 DQN 보시면 코드에 Q 네트워크밖에 없었어요. 정책 함수를 뉴럴넷으로 안 만들었어요. 근데 Q 네트워크만 있어도 정책을 할수 있으니까 이게 밸류 베이스드 방법론이었고, 반대로 정책 함수만 네트워크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아, 요거는 좀 보여드리면 될것 같은데. 예를 들어 요즘 제일 핫한 알고리즘이 PPO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OpenAI에서 도타2 학습할 때 썼던 알고리즘인데, 보시면 PPO라는 클래스 안에 파이, 그러니까 정책 함수를 뉴럴넷으로 만든 게 있고, V, 가치 함수를 또 뉴럴넷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에이전트 안에 그 정책 함수와 가치 함수를 둘다 학습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액터 크리틱이고, 그래서 그 어떤 액션을 하고 그 액션을 평가할 때는 가치 함수, 크리틱으로 평가하고, 그걸로 정책 함수를 교정하고, 폴리시를 교정해서 좀더 나은 폴리시를 만들고, 그럼 폴리시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걸로 또 크리틱을 학습하고, 이렇게 막 같이 가는 그런 거예요. 액터 크리틱. 많이 쓰게 된 이유가 네. 물론 이제 잘 학습을 하거나 잘 값을 찾아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약간 이론상으로 왜 그런지 약간 설명해 주십시오.
좀더직관적으로설명을드려보자면제가아까챕터1대였나게임끝나고리워드한번발생하면그게임에서이겼으면그게임에서했던행동들다더하게해주고졌으면다덜하게해주는건좀무식해보이지않나요라고말씀드렸었잖아요근데정책함수가있고가치함수가있으면은가치함수가액션하나할때마다평가해주는거예요리워드의프록시그러니까너가얼마나잘할지내가바로바로평가해줄게라는거죠그래서액션이끝날때마다그거좋았어어그거안좋았어를계속알려주면서끝까지안기다리고도좀더맞게어떤액션은더하게해주고어떤액션은덜하게해주고이런게가능해져서그렇게이해하시면큰틀에서맞거든요그래서답변이되었나요여기까지입니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